이 세상 모든 보기 플레이어들을 위한 특급 레슨 정수라 프로의 보기 탈출! 프로님, 제가 얼마 전에 라운딩을 했는데 그 숏게임 상암이었어요. 그 그린 옆 러프에 이제 공이 있었는데 거리는 한 8m 정도 됐고 그 상황에서 이제 꼭 넣고 싶었는데 이때 웨지를 잡고 치자니 거리가 너무 짧아서 좀 맞추기가 힘들고 또 그렇다고 퍼터를 잡자니 툴들이 너무 걸리니까 또 퍼터를 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좀 그래서 난감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런 경우에는 우드로 퍼팅하듯이 샷을 하시면 됩니다. 아... 네, 프로님, 저희가 지금 우드와 UTL을 갖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그 우드와 UTL로 이렇게 퍼팅을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상황은 네. 공이 러프에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공이 맨 땅에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은 잔디에서 퍼터를 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반대편에서 살펴라입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장애 요소가 있을 때 그 세 가지 경우에 우드로 퍼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드로 퍼팅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엣지에서 퍼터를 하시게 되면 네. 퍼터는 처음부터 공이 굴러가기 때문에 잔디의 저항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드로 하게 되면 이 퍼터보다는 로프트 각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공이 잔디를 지나갈 때 미세하게 떠서 가기 때문에 잔디의 영향을 덜 받고도 공을 쉽게 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드로 퍼팅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실제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습을 처음에 하실 때는 너무 경사진 곳이나 그린 경사가 있는 곳에서 연습을 하시면 거리감을 익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평지에서부터 거리감을 익히시고 그 후에 연습을 어려운 데서 하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퍼팅을 실제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드로 퍼팅을 하실 때는 이 우드는 퍼터보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일단 조금 서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선 자세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립을 조금 짧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퍼터를 하실 때는 이 팔의 각도가 변하지 않게 끝까지 좀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님, 이 우드로 퍼팅을 할 때 거리감은 연습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린에서 퍼팅할 때 거리감이랑 비슷하게 연습을 하는데요. 잔디에서 친다고 해서 가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우드로 치게 되면 처음에 공이 튕겨서 나가기 때문에 잔디의 저항을 덜 받습니다. 일반 퍼팅하듯이 또 스윙도 부드럽게 하는 게 좋겠죠? 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리듬을 일정하게 하시는 것과 또 가속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프로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드로 퍼팅 한번 열심히 연습해서 우드 퍼팅에 한번 신이 되어 보겠습니다.